두 개를 풀으시면은 이 빨간색 레버는 판을 좌우로 움직이는 역할을 하고 이 두 개의 레버는 이 레버는 이쪽 방향을 밀거나 이 레버는 이쪽 방향을 밀거나 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돌리시게 되면은 판이 사선으로 이제 밀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다시 돌리시면은 뒤로 당겨가고요. 이것도 반대편으로 돌리시면은 이렇게 앞으로 밀리고요. 뒤로 돌리시면은 그래서 2도나 3도 작업하실 때 올려놓은 상태에서 기존에 판을 맞춰서 이걸로 조정하셨는데 그러면은 오차가 나기 쉬워요. 네네. 그래서 올려놓고서 이거를 미세하게 조절해주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네네.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정밀하게 맞습니다. 이렇게 조절이 다 된 상태에서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좌측이랑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좌측으로 가고요. 반대로 돌리게 되면 우측으로 가고요. 조절한 상태에서 다시 원점을 정확하게 둥그런 위치를 설정하시고 그리고 잠가줍니다. 두 개를 잠그시면은 이 상태로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 이제 베어링들이 있어가지고 여기랑 정밀하게 맞거든요. 네. 이 상태는 헤드를 아무리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실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감이 제 위치에 설 수 있는 역할을 해요. 살짝만 돌려볼게요 제가. 돌리면은 올라가고요. 네. 돌려서 여기 탁 끼면은 걸리게 됩니다. 네네. 제가 강도를 약하게 설정해드린 이유는 작업을 빨리 하실 때 국내 같은 경우는 이게 편하다고 하셔가지고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덜컥 세게 걸리기 원하시면은 이거를 돌리시면은 조여지면 올라갑니다. 이게 네. 그럼 더 심하게 덜컥하고 걸리는데 그러면 여성분들이 사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요 정도로 맞춰놓고 사용하시면은 한 자리에 작업하시더라도 아 여기 딱 들어갔을 때 느낌이 옵니다. 아 이거 정위치구나.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작업하시면 수월하고요. 또 네 개의 레버를 돌리고 육각내추 돌려서 조였었는데 전 요거 하나 풀면 판 위치를 앞뒤로 이동 가능하고요. 원하는 위치에서 레버 하나 잠가주면 앞뒤 수평 정확하게 맞춰서 딱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판을 그으셨을 땐 나중에 판을 이제 구매하시게 되더라도 소매 찍거나 모자 찍거나 다양한 판들이 있거든요.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세요. 풀은 다음에 빼고 잠그면 그 위치에 고대로 움직이지 않고요. 두 번째 칸까지 이 끝선을 위치시키시고서 잠가주시면 이 상태로 모든 판들이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더 큰 걸, 긴 걸 작업하고 싶으시면 이쯤에다가 잠가주시면 뭐 둘레 여섯 일곱 번째 여기에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하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티셔츠나 원단에 작업하실 때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로 여기다가 지난 1번 이 팔에도 1번 이 판에도 1번 그래서 그 위치에다가 다시 얹기만 하면은 누구나 이제 이상하게 작업실 옮기시거나 위로 가시거나 편합니다. 2분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120초가 여기 입력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희 요새 아즈팩스 같은 경우는 2분에서 2분 30초를 하거든요. 그래서 2분 30초를 이렇게 맞춰놓으시고 이 상태에서 오토랑 이제 매뉴얼이 있어요. 근데 매뉴얼은 거의 사용 안 하고요. 이제 여기다가